조국 구속! 압박 철폐! 문재인 퇴진! 대통령! 박근혜! 자, 조국이 사퇴하자마자 1시간 반 만에 팩스로 서울대 교수로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이 그야말로 코미디도 이런 엽기적 코미디를 두 달 동안 쉬지 않고 5천만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조국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서초동에 홍유병을 풀어서 어떻게든 간에 장관 자리를 유지하려다가 우리 공화당원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서초동에서 맞불 집회를 해가지고 결국 조국을 지키려는 홍위병들을 박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패잔병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금 이 시간에 다시금 모여서 뭘 하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조국 사태는 이게 시작이고 보다 본질적인 것은 바로 현재 패스트트랙에 묶여있는 각종 악법을 철폐하는 진짜 전투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패스트트랙에 묶여있는 법이 공수처법, 그리고 검사 수사조정권, 그리고 직접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방자치자치하면서 지방경찰제도,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자, 지금 이런 각종 악법을 통해서 문재인이 가고자 하는, 닮아가고자 하는 국가가 어느 국가입니까? 바로 북한과 중국이 아닙니까? 공수처법은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중국의 공화국법을 도입하자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과 삼권 분립을 파괴하자는 것이 바로 공수처법의 본질인 것입니다. 또 자치제도 확대라고 포장은 했지만 지방자치경찰제도, 이거 여러분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방 좌파 권력이 공권력을 독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공화당원 여러분, 지난 8월달인가요? 여기 천막 당사 설치해놓고 박원순이가 용역 깔팽이들 동원해가지고 천막 장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 용역 깡패들이 합법적인 경찰이 되어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가 작년 12월 달에 맨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좌파 독재, 남북 좌파 연합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 점령 자금을 위한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이 한일 지소미아를 파괴하면서 어느 나라와 지소미아 협정을 맺었습니까? 태국이죠.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문재인이 추구하는 대한민국에 가는 방향이 어디냐? 북한을 닮아가자. 중국의 법을 우리가 담자. 태국과 안보 협력을 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일군 나라입니까? 이 조원진 대표님이 늘 얘기하듯이 대한민국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홍문정 대표님이 늘 말하듯이 지금 세계가 우리를,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허리띠를 졸라내고 신발끈을 다시 묶어서 악법 철폐에 앞장섭시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타도하자 독재 악법.